어떻게 이런 것도 좀 질문할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은 다 질문하네. PQ 더하기 PR의 길이를 거래고 맞춘 사람 없어? 선배님도 틀렸네. PQ랑 PR은 뭐 문제 이렇게 나오면 뭐 A 플러스 B를 더하라는 B 값을 구하는 건데, 야, 저 A 플러스 B 값 구할 때 A 값하고 B 값 각각 구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더한 값만 구하라는 건지 구분하라고 했어? 그 인식하고 접근하라고 했지? 얘는 PQ하고 PR하고 각각 구할 수 있냐 없냐? 못 구해. PQ하고 PR은 못 구해요. 각각 몇 센치인지. 그것도 어떻게 알아? PQ하고 PR은 못 구해. 못 구해. 다만 더한 값은 구할 수 있을 거야. A부터 P까지 보조선을 연결한다고 치고 한변 길이가 6cm짜리 정삼각형이지? 그럼 이렇게 해석해 볼게. 한변 길이 6cm짜리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삼각형 ABP 이렇게 생겨먹은 거랑 삼각형 APC 이렇게 생겨먹은 거랑 둘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니니? 얘가 삼각형 뭐가 되겠어? A, B, P가 될 거고 요거 삼각형 어떻게? A, P, C 둘이 더하면 삼각형 뭐가 나와? A, B, C가 나오겠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있는 그대로 식만 세우면 되죠. 삼각형 ABC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각형 ABC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지 이놈의 새끼들. 대답을 못하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아직도 밑변 곱하기 높이냐 니들한테? 안 된다. 큰일 난다. 중3에서 피타를 배우는 순간 삼각형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는 한변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공식이 뭐였어? 4분의 루트 3 A 제곱. 4분의 루트 3 A 제곱. 뭔 말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다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요. A 대신 6만 넣으면 되겠죠. 얘는 삼각형 ABP의 넓이는 어떻게? 6이 밑변이지. PQ가 높이로 보여야지. 있는 대로만 얘가 밑변 같은 거 보지 말고 잡아뜨리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뭐예요? PQ가 되겠지.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얘도 6 나오겠죠. 그럼 얘도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PR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그럼 이놈의 새끼 항을 보세요.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지? 3이잖아 3. 여기도 3이잖아. 그럼 뭐야? 3 PQ 플러스 PR. 그렇지. 3 PQ 플러스 PR이지. 이것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도 6 넣어버리면 36이니까 9 루트 3 나올까? 이거 3으로 나눠버리면 얼마나? PQ 플러스 PR은 3 루트 3 나오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얘는 PQ하고 PR은 각각 못 구해? 더한 값은 구할 수 있다. 전략은 이 그림이다. 알겠죠?